저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정신 똑바로 차려서 설교 들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팔복에 관한 말씀.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죠. 여섯 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냐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참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5장 8절 화면을 보고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 읽고는 아멘 해야죠. 그 말씀이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청결하다, 청결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이제 카사로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말 그대로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그 말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청결한, 깨끗한 이 카사로스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도덕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도덕적인 의미. 자, 그런데 도덕, 그럼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면 안 되겠어요. 이 도덕의 기준은, 오늘 제가 이 깨끗하다는 말은 도덕적인 의미라 그랬죠. 그런데 도덕의 기준은 세상의 도덕관념, 철학적인 도덕관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도덕과 세상에서 가르치는 도덕의 관념이 비슷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숭고하고 깊죠.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관념으로 하면, 도덕관념으로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럴 때 살인 안 하면 되는 거죠. 살인을 안 하면 살인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네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그 마음에 살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깊은 거죠. 성경의 도덕관념이. 또 간음,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가르치셨냐면은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여성을 바라보면, 마음으로, 행위로는 옮기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성을 바라보면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도덕, 세상적인 도덕관념과 성경이 가르치는 도덕이 유사한 게 비슷한 게 많지만 훨씬 더 깊고 숭고하다, 성경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세상적인 도덕관념으로 볼 때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비추어 볼 때에 그 마음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저 우리 동네 이제 특별히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죠. 요식업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식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청에 보면 위생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명칭하는지 모르지만 위생과인 분들이 검사를 나가죠. 식당 요식업체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 위생 검사를 해서 이것이 위생적으로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판결을 해주는데 위생적으로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그러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생의 어떤 기준이, 그 기준의 수치를 만족하면 아, 이 집은 위생적으로 깨끗합니다. 그 문제가 없는 거지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되죠. 시정을 해야 돼요. 더 깨끗하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마음도 이 깨끗함을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를 보려면 그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세상의 도덕관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깨끗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은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마음, 마음 그렇게 많이 말하지만 이걸 정의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마음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좌소입니다. 좌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유와 언어와 행위는 다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가장 깊은 곳, 그곳에서 우리 바깥으로 나타나는 모든 언어와 행동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본성. 자,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더러우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외적인 언어와 행위와 사유, 생각이죠. 생각하는 거, 인간이. 이것들이 전부 죄로 오염된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마음. 예.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샘물과 같다. 샘물. 그럼 이제 샘물이 있는데 산에 샘물이 막 나와서 이제 그 물이 흘러가지고 그 주변에 막 저수지로 물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샘물의 입구가 그 샘물이 그 자체가 오염되어 있으면 여기서 물이 계속 나오면 어떤 물이 나오겠어요? 오염된 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동네를 흘러가는 물이 다 오염된 물이 될 거예요. 근데 샘물이 계속 샘물의 그 입구가 깨끗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한 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동네 물이 다 깨끗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외적인 모든 행위와 언어와 생각이 다 죄악으로 더러운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변화가 어디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마음에서. 마음이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보다 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인데, 예? 그걸 알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인간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만큼 부패했는데. 그럼 한번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인간론을 잠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인간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나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그 마음도 몸도 깨끗하고 거룩했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상태가.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워졌다 그랬습니까? 인간의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됐죠. 죄를 짓고 타락을 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죄로 오염되기 시작했고 심히 부패하게 됐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인간의 마음을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까 예레미야 17장 9절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자,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어둠의 권세자가 우리 안에 좌소를 틀고 앉아서 계속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계속 죄 짓고 살다가 나중에는 죄의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이 없었다면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죄진 것, 원죄를 비롯해서 모든 죄들, 자범죄라고 하는데 그 죄들을 다 예수님이 대신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받아야 될 죄값, 죄의 형벌이라 그러죠. 이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분 머리를 깎아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잠깐씩 나오셨었어요. 예배 드렸는데 한번 머리 깎으면서 물어보는데, 자기가 그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봤는데 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셔야 됐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 이렇게 끔찍하게 죽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대신 예수님이 형벌을 당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찾아오세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사건, 그 속죄 사건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여기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나에게 적용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 그러죠. 그런 사람을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상태예요. 청결한 상태. 그리고 오늘 산상설교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이 말씀.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들에게 다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유지하라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서도록 힘쓰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하얀 옷을 입고 계신데 거기 조그만 점과 흠이 묻어있으면 금방 보이죠. 근데 그 정도 점과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노력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미 깨끗해졌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탄을 붙잡아서 불못에 영원히 형벌하실 거예요. 나 지금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 역사해서 인간의 마음을 계속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우리 육신은 언제 구원받아요? 부활하는 날. 예? 부활하는 날, 우리 이 죽은 몸이 영원한 몸으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날, 그날 육신이 구원받아요. 이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권세자가 계속해서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죠. 육신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의 정욕과 탐욕과 욕심과 이것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자극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죄로 계속 더럽혀요. 그 죄가 뭐냐는 좀 이따 또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다. 전쟁터.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려는
열망이 내 안에 있는데 아직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어둠의 권세자 마귀 다 같은 말이죠. 이 마귀가 세상의 육신을 통해서 내 마음에 탐욕과 욕심과 정욕을 갖고 돌아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짓게 만들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마음속에 항상 이 두 마음의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싸움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싸움이 없어요. 왜? 이미 그냥 어둠의 권세에서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죄진 상태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악의 세력이 일절 나한테 관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렇게 누가 말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구원받지 않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탐욕과 정욕을 통해 죄악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또 한 곳에서는 욕심과 탐욕에 끌려서 막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예? 뭐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게 내 마음속에서 늘 싸우는데 때로 자기가 그 육신의 정욕에 자꾸 지게 된다는 고백을 그 위대한 사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다시 죄로 얼룩져 있고 더러워져 있어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라 그랬는데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깨끗게 해주셨는데 자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여기 정결한 자가 복 있다 할 때에 청결한 자가 복 있다, 깨끗한 자가 복 있다 할 때 그 깨끗함은 이미 주님이 깨끗하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죄악으로 자꾸 더러워, 우리가 더럽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우리 저 코로나 3년 지내면서 씻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손과 발과 얼굴과 여러분 어디 갔다 오면 몸까지 깨끗하게 몸을 씻잖아요. 예? 그럼 여기 붙어있는 바이러스와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깨끗하게 되잖아요. 저도 손을 하루에 한 10번은 씻는 것 같아요. 갔다 오면 깨끗하게 다 씻어요. 여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세균이나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도 엄청나게 영적인 바이러스나 이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매일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우리 마음은 손은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성경과 성경 말씀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이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청결하다는 도덕적인 의미인데 그 도덕의 기준은 세상의 도덕관념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참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길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도덕관념이에요. 예?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오늘 들으면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자신이 그 말씀에 보이는 거죠.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이잖아. 내가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 보임을 보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타까워져요. 자기가 부끄러워지고 안타까워져요. 누가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나를 깨끗게 씻어주세요. 다윗이 죄진 다음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나를 나의 마음을 빨갛게 씻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빨갛게 씻어주시고 우슬처럼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나의 그 더러운 모습이 다 보인다니까요. 밝은 빛 속에 가면 그 조그만 것까지 다 보이잖아요. 밝은 빛 속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 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손발은 매일 씻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 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아, 오늘 내가 이제 주일날 예배에 한번 드렸으니까 나는 깨끗해졌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일 또 세상에 나가면, 아니 또 집에 가면 벌써 집에서부터 또 생기기 시작해요. 내 마음속에.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에서 아직 100% 정결하게 씻을 수는 없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매일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그 매일 주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씻는 사람, 그래서 이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모든 탐욕과 정욕을 몰아낸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운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예요. 복이 있나니 그 복은 행복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 속에 무릎 꿇고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번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죄 그러면 너무 좀 추상적인 말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어떤 죄악들이 있는가를 가르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위선자들인 외식하고 위선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셨어요.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예?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내려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지면은 이 우리 마음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외적인 이제 형식을 가르쳐 준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밥을 먹거나 어디 갔다 오거나 하면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주발을 씻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손발을 씻고 주발을 씻을 때마다 아, 내 마음도 씻어야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제 이 종교 의식을 드신 건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 본래적인 의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은 관심이 없고 사람들 앞에 경건하게 보이는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손 씻고 발 씻고 깨끗하게 몸 씻고 그릇 씻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 말한 12가지의 이 죄악들이 온갖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은 안 보이니까 속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외적인 종교 형식을 잘하니까 바리새인들 종교했다고 진짜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안에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죄악이 시글시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정말 막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예? 교회 오고 막 요새로 말하면 아이 정말 대단하고 깨끗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은 멀어. 입술로만 신앙생활해. 마음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위선자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은 1도 없고 오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버드 대학의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거짓의 사람들, 죄인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 사람들은 거짓의 사람들. 그 거짓의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로서 정말 치유가 안 된대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기 때문에. 속이고 위선하기 때문에.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라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12가지 죄악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게 바로 나의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들. 다시 한번 볼까요? 음란, 도둑질, 살인. 살인인데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라 그랬어요. 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간음,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 그랬어요. 탐욕, 악독, 속임, 음탐,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어떻게 보면 이 12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죄 짓고 있는 모든 것들의 12가지 범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내 문제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요새 이단이 우리나라 하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막 JMS 정명성 뭐 이재로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아까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하다는 말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초월성, 창조주, 초월성을 말하고 우리 인간과 관계될 때는 도덕성을 말해요. 도덕적.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관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목사나 종들이 도덕적으로 거룩하지 않다면 음란을 행하고 막 뭐 이런 죄를 짓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거짓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잖아요. 근데 재임에서 정명석 이 사람이 뭐 몇천 명의 뭐 이런 처녀들을 뭐 이렇게 뭐 겁간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그 유명한 여자 아나운서가 자기도 그 대학 다닐 때 뭐 다 명문 대학을 나오고 아나운서까지 한 분인데요. 자기도 넘어갈 뻔했대요. 그 사람 메시아인지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가?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자기를 메시아라 그런다는데 그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지만 그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음탕한 짓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자체, 네 몸을 내게 줘라. 그 말을 했다는 그 자체가 마귀 새끼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모릅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도덕적으로 깨끗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는 더 이런 부분에 도덕적으로 깨끗해야지 거기에 문제가 있는 자는 이미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뭘 더 이상 메시아면 어떡하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12가지 죄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만 행한 그런 사악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오늘 이 사람들이 오늘날 여기에 있는 목사인 저 자신부터 교회 중직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나 자신의 모습,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자기 자신. 남이 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 여러 번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 그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가 여러분 설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덤을 이렇게 바위에다 바위를 파고 그 안에 관을 넣고 바깥을 이렇게 돌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바깥 하얗게 칠했어요. 그러니까 하얗게 바깥에서 보면 하얀 건물, 이쁜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이 안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죠. 겉모습은 항상 사람들이 보는 데는 거룩하게 포장하고 댕기지만 그 안에 시체 썩는 냄새 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깨끗한 척하면서 실제로 씻어야 될 중요한 마음을 씻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나중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깊이 새기고 정말 우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실존주의자인 퀘르케고르처럼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매일 밤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자신, 실존주의자는 홀로 선 자신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자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자신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늘. 자기가 이렇게 가르치는 교훈의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 내가 목회를 해서 우리 교인들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기는 목사가 기도하고 원하고 그런 위로의 말씀도 전합니다만, 그 목회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바로 그 마음인데, 그 마음에는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의 전이 됐어요. 성전이 그 마음을 깨끗하게, 그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목회의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겠죠. 예? 그럼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참 인간의 모습이죠. 타락해서 짐승처럼 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참 인간의 모습.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만 명 안 되지만 다 카톨릭까지 천만 명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홀로 선 사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그날 잘못했던 것, 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고 세상에 나간다면,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죄의 권세에 장악되어 있던 사탄의 나라는 축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 오신 우리 아이들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신 분 있나요? 저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의 죄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마음을 날마다 이렇게 깨끗게 해서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본다는 의미가 이 동사의 시제가 이제 미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미래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두 가지, 죄진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음, 그다음 시제가 미래임을 감안해서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종말론적. 종말론적이라는 의미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인간의 역사가 다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때, 그때를 우리가 종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때에, 그래서 우리가 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사건, 그 영광스러움, 그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를. 그렇게 이제 미래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구원 받아서 하나님 나라 혹은 뭐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얼굴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우, 지금도 한번 얼굴을 보고 싶은데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 그런 영광을 누려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르고 뭐 안다른들 그게 희미한데 그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천국에서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런 약속인데 지금은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영광의 얼굴을 보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아 내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지 그런 소망을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름 쓴다는 거죠. 깨끗하게.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을 배우면서 구원을 행위로 받습니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바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랬잖아요.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예수 믿어 그러면서 그런 삶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참 믿음.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제가 천국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대중가요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훈아. 나훈아 아시죠? 젊은 사람은 잘 몰라도 나훈아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몇 년 전에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소크라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테스 형이에요. 테스 형. 예? 아마 아실 거예요. 어른들은 알 거예요.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아시나요? 우리 여기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런 노래예요. 예? 그런데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분도 이제 나이가 80이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 소크라테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테스 형은 소크라테스예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이 노래가 있더라고.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어? 가보니까 천국은 정말 있던가요? 테스 형. 궁금한가 봐 자기도. 천국이 있는지. 왜 물어봤냐면 이 사람이요. 소크라테스 철학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인문학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 파이돈, 클린톤, 향연이라는 이제 이 고대 철학인데요. 플라톤이 쓰긴 썼는데 이 책이 이제 묶여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몇 군데서 번역을 했어요. 중요한 책이라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파이돈이라는 책이 있어요. 파이돈. 파이돈은 어떤 책이냐면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이제 조금 있으면 독약을 먹고 이제 죽게 되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막 이제 울고 불고 막 선생님 죽는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는 거지 않습니까? 에? 플라톤은 이제 소크라테스는 누가 죽였느냐?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죽였다래, 민주주의. 그래서 플라톤은 이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이제 대중들을 속여가지고 선동해가지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중후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이상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 뭐 그거 얘기할 시간은 없고 하여튼 근데 막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우는 제자들을 달래면서 한 말들이 있어요. 야, 왜 우냐? 우리가 철학자인데 철학자답게 살다 죽어야지. 우리가 이때까지 뭘 내가 가르쳤냐? 어떤 철학을 가르쳤냐?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다. 죽음은 축복이다. 죽음은 육체의 감옥에서 영혼이 싹 해방돼가지고 저기 신들이 있는 나라 하데스에 가가지고 아 거기서 신도 만나고 나보다 먼저 간 선배 철학자님들 훌륭한 성인들 거긴 좋은 분들만 왔을 거 아니에요. 에? 그런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철학도 논의하고 학문도 토론하고 아 더 아름다운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왜 우냐? 우리가 이때까지 그걸 가르치고 공부했지 않느냐? 이렇게 막 주장해요. 이제 이 파이돈에서. 근데 파이돈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로 돼 있는데 쓴 거는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사실 거기 없었어요. 그날 감옥에. 그래서 그 사상은 이제 플라톤 사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철학자들이 하여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거지 나훈아 씨가. 이거 다 읽은 거야 내가 볼 때 이 책을. 이게 어려운 책인데 다 읽고 먼저 가신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정말 가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떠드는 것처럼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 천국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그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런 소망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깨끗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씻음이에요. 씻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회개함이에요. 그렇게 깨끗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지만 저는 여기에 또한 실존적이고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못 보게 됐어요? 마음이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 아마 유리창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리창이. 그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의 경치를 봅니다. 근데 유리창이 더러워져 있으면은 바깥이 안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고. 바깥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죠.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의 창을 깨끗이 닦아서 얼굴과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 죽어요. 희미하게 남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으면 좀 보여달라고 떼를 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죄진 상태에서 나를 보면 죽으니까 그 얼굴은 가려가지고 뒷모습만 보게 해주셨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은 보면 죽어요. 등을 보게 해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하나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락, 옷자락을 받고 하나님을 시중 들고 있는 천사들을 봤죠. 이사야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러니까 성전에서 여러분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자락은 봤어요. 그런데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 스데반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고 보좌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사도 바울은 삼층천 하늘 낙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회의하시는 오전회의를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굴과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희미하게 실제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저자들의 수준에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 본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아마. 그러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 본다는 의미가 이제 이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욥이에요. 욥. 욥이 이제 고난이 많이 왔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네가 죄짓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에?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랬더니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귀로 들었다 청각적인 겁니다. 눈으로 보았다는 시각적인 거예요. 근데 욥기를 읽어보면 보지 않았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을 보세요. 막연히 멀리 있던 하나님이 지금 바로 자기 앞에 오셔서 거기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거예요.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기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봤습니다. 보지 않았는데 봤다 그래요. 이건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과 말씀하심을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났다는 걸 의미해요. 만났다는 것.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비슷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뭐 순교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난 고통을 다 참아낼 수 있었느냐를 설명하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여서 참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몇몇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희미하게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본다는 의미가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본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꿈에서도 보잖아요. 나 눈 감고 자는데 꿈에서 보거든. 내 꿈에서 봤다 그러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뭐예요?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눈 감아도 볼 수가 있어요. 꿈에서는 다 보여요. 여기 본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빛 속에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고 철저하게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씻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내세에는 하나님을 얼굴로 보고 하나님 만나는 진짜 근본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현재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가까이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체험을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아마 기도하시는 분은 다 느낄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에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등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 하나님 나를 감싸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오지 않으세요. 예?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해지면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그것을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예?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생생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과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이 찾아와요. 체험하고 계시나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게 하소서. 천국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 눈으로 그 걸어가신 모습을 보는 날을 소망하며 매일 나 자신의 마음을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깨끗게 하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느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늘 주님 앞에 홀로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더러운 짓기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깨끗이 씻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천국에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내가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